어디가 진리의 길인가? 그 진리의 길을 나타내는 그 증표가 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문 글자에도 그 진리의 길을 지시하는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한문의 미륵을 보면 미륵불은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 중생 구원을 위해 미륵불이 출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미륵불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미륵불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 미륵의 글자를 보면 한문 글자를 보면 여기에 그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륵을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 이 미자, 이 두루 미자를 보면은 앞에 활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너 이자가 있습니다. 활의 너가 미륵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활, 미륵은 활의 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미륵은 활의 너다. 그래서 이 활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바로 미륵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도한다, 인도한다,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끈다 이런 뜻. 이 인도를 한자를 봐도 여기에도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끌 인자를 보면은 여기에도 활궁이 있습니다. 화살이 있고. 그래서 이 화살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의 길이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자에도 진리의 길을 다 암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진리를 나타내는 활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겠죠. 중국 추배도 예언서에 보면은 여기에도 추배도 예언서에도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활이 있고 활이 있죠. 활이 있고 여기 토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과 토끼와 또 여기는 비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노래와 이런 것이 관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감주로 교감남사고 예언서에도 그 예언이 돼 있는데 활에 대한 예언이 돼 있는데 교감남사고 예언서에 보면은 양궁상을 지우마 전에 이렇게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양궁상을 알아야지만이 초말밭을 안다 이런 뜻인데. 그럼 양궁, 두 개의 궁인 무엇을 뜻하고, 두 개의 을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이 질문이 바로, 활을 나타내는 글귀인데, 활은 화살표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죠.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활의 주요한 뜻은 바로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어느 방향으로다 가르치는 이 화살표가 바로 궁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에도 이 활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활이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이것도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에도 화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십자를 해서 화살로다가 해서 목자를 나타냈습니다. 목자, 나무 목자를 써서 목자를 나타냈는데 목자는 인류 구원을 위해 나타난 이제 목자는 예수님이죠. 이 구원주가 오시는 그 증표로다가 목자를 썼는데 그
그 목자의 이 삐친 방향을 화살표로다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가리키는 화살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목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화살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이 화살표는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삼각형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궁이 되는 것이죠. 화살이 두개 겹쳐졌다 해서 궁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살표 삼각형은 좌로도 가리키고, 오로도 가리키고, 위로도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죠. 방향을 가리키는 삼각형 화살표입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 도형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미륵이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구원주입니다. 이 구원주는 추베도 예언서에 나와 있듯이 토끼띠, 그러니까 12지간으로 봤을 때 토끼띠에 추상한 분이며 또 비파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아리랑 노래, 아리랑 뜻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전통 민요 아리랑이 있는데 그 아리랑의 뜻은 내가 우리가 인류가 깨달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깨닫는다는 것은 과학적 증명으로다가 사물의 이치를 분석해서 확연히 안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확연히 알으니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게 되겠죠. 그래서 밝을랑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자 글자에서도 어디가 누가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영생불사의 낙원에 들게 됩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